자, 오늘은 합성함수 미분법 한번 해볼게요. 자, fgx라는 이제 합성함수가 있는데, 요걸 h를 어차피 제가 쓸 거라서 이거 px라고 한번 둬볼게요. px라고 둬보고, 일단은 f랑 g가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 자, 이렇게 있을 때, p'x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도함수 정의식을 쓰겠죠. 그럼 h분의, 자, px 플러스 h. 여기 이제 px. 이렇게 써주고. 자, 이제,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h를 0으로 보냈을 때, 자, h분의 f, 자, gx 플러스 h. 여기 f, 자, g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도함수 정의식으로 이제 꼴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 얘와 얘의 차이가 밑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자, 리미트 h를 이제 0으로 보냈을 때 fgx 플러스 h 빼기 자 fgx 그 다음에 gx 플러스 h 빼기 gx를 밑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다시 곱해주면 되겠죠. 빼기 gx 써주고 원래 있던 h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f랑 g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게 지금 h가 0으로 보냈어도 얘 이거 고정점이거든요. 고정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 지금 얘도 움직이지 않아요. 얘도.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아이고 h가 아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겠더라. 얘는 gx에서의 미분 계수가 돼요. gx에서의 미분 계수구나. 자, 얘는 이제 x에서의 g의 미분 계수죠. 이렇게 증명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합성함수가 있잖아요. 합성함수. 그럼 p'x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내용이 이제 수투 배우는 학생들이나 이제 뭐 선택미적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좀 필요한 내용인데, 한번 예시 잠깐 볼까요? 예시. 이게 y는 뭐 이렇게 보자.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는데, 미분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을 모르면 전개를 해갖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면은 8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합성함수 미분법을 알면은, 자, 얘가 이런 구조인 거지. ex 플러스 1이 fx다. 저 꼴대로 맞춰서 하려면, 얘를 gx로 할게요. 예. gx다. 그다음 fx를 x제곱이라고 둔다면, x제곱이라고 둔다면, y는 지금 f 안에 이제 g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미분하면은 이게 다항 함수니까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그러면 f 프라임 gx 곱하기 이제 g 프라임 x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거 f 미분하면 2x 되죠. 2x인데 gx가 이제 x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2x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gx를 이제 미분해서 써주면은 이렇게 써주니까 얘가 8x 플러스 4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자, 해서 이거 뭐 전개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뭐 굳이 합성함수 미분을 배워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20승이다. 20승이다. 그리고 이거 20승 언제 다 전개할래요 이거. 그런데 이거를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요 그대로 반영시켜서 보면 여기가 20승 되면서 여기가 19승 이렇게 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면은 우리가 좀 편하게 이제 미분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제 학생 때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이거 미분하면 왜 안에 것도 꺼내서 미분하느냐. 자, 그거에 대한 좀 고찰?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요? 톱니바퀴인데,
톱니바퀴, 톱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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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구동축. 구동축. 구동축이고, 어디 보자. 얘를 이렇게 볼게요.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세 바퀴 돌아요. 얘가 세 바퀴 돌 때 뭐 얘가 두 바퀴 돌아요. 뭐 이런 구조야.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세 바퀴 돌아요.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두 바퀴 돌아요. 그랬을 때 요거 한 바퀴 돌 때 얘가 몇 바퀴 도냐 이거 물어보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요? 이거 경우의 수 해갖고 곱의 법칙 써서 3 곱하기 2 이렇게 하잖아요. 3 곱하기 2.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세 바퀴 돌고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두 바퀴 도니까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몇 바퀴 도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px를 이렇게 설정해놨을 때 p'x를 구하겠다라는 것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건 x값에 따른 fgx의 변화율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즉 얘가 지금 한 바퀴 돌 때 제가 얘의 회전수를 제가 x라고 둘게요. 얘의 회전수를 x. 그 다음에 이 x값에 따라서 얘가 이제 여기가 구동축이니까 얘가 돌무로 해갖고 얘도 도는 거예요. 그 이놈의 회전수를 제가 gx라고 할게요. 이놈의 회전수를 gx.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둘 간의 이제 관계가 g라는 함수로 이제 엮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돌무로 해서 얘가 돌고 얘가 돌무로 해서 얘가 도니까 다시 이 gx를 이제 정의역으로 보고서 이 관계를 제가 f라는 함수로 도입을 시키면 얘는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자, 그럼 보죠. 얘 한 바퀴 돌 때 얘 세 바퀴 돈다? 그럼 얘 얘가 x바퀴일 때 얘가 gx바퀴 돌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이 회전수의 변화율은 우리가 g'x라고 쓸 수가 있죠. g'x. 자, 거기서 또 이제 얘 gx가 돌 때 fgx의 변화율? gx가 돌 때 fgx의 변화율은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f'gx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건 x가 돌 때 fgx의 변화율, 즉 fgx를 미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미분 x에 대한 fgx의 변화율. 이건 어떻게 된다? x가 돌 때 gx가 얼마나 도느냐, gx가 돌 때 f가 얼마나 도느냐, 변화율이 각각 이렇게 주어지니까 둘이 곱해야 되죠. 경우의 수 곱의 법칙. 얘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이런 원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 해서 합성함수 미분법은요, 일단 수투에서는 교육과정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더라? 일단 얘가 지금 n번 곱해져 있으니까 n번 이거를 미분하면 y'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쫘르륵 놔두고 두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 쭈르륵 놔두고 그러면 a 곱하기 ax ax 플러스 b 에 이게 괄호 이거 미분하고 이거 놔두면은 요 괄호가 n 빼기 1개 있죠 지금 요렇게. 근데 요런 게 몇 개 있겠더라. 요런 게 이거 미분하고 나머지 납도도 되고 세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 납도도 되고 n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 납도도 되니까 결국에 이런 게 n개가 뜬다는 얘기죠. 즉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자, 뭐 또 요거를 같이 볼게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x에서 ax 플러스 b로 가고 ax 플러스 b에서 n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x에 대한 ax 플러스 b의 변화율, 즉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a가 되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가 변할 때 이놈의 변화율,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ax 플러스 b의 n 빼기 1 되죠. 그럼 두 개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 똑같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 알면은 예, 계산이 조금 유리하다. 그럼 이제 이거 쉽게 하는 방법, 요거까지 하면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 얘를 하나로 크게 보고서 얘를 그냥 미분하세요. 얘를 하나로 보고서 그 n이 앞에 튀어나가요. 이렇게 ax 플러스 b 이렇게 한 다음에 안에 거를 이제 꺼내서 또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자, 또 예시. 아까 뭐 들었던 거 하죠. 뭐 2x 뭐 플러스 1인데 뭐 10개 이렇게 있다. 그 y 프라임은 겉에 통째로 미분한다 하면 10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2x 플러스 1 9승 이렇게 되지만 요거를 꺼내서 미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 정도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의 이제 뭐 증명도 한번 해봤고요. 그 증명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한번 얘기해봤어요. 요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한번 다른 예제도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작업목의 짧은 여기까지 합니다.